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SP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빠지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횡보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이 종목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표가를 신고가 뚫고 올라갈 때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SP소프트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SP소프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SP소프트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전 저점인 11,000원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렇게 전 고점인 2만원을 상한가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터트리면서 갭을 크게 띄우고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SP소프트 자체가 주가에 끼가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만 조금 붙어주고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 대장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고 난 뒤에 주가가 줄어드는 상태에선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선 차트를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시점에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대금이 줄어있고, 이 저점에서 받쳐줄 때 거래대금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리면서 들어온 거래대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이탈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가를 올릴 당시에 들어온 매수 물량에 대해서 누군가 아직까지 꽉 쥐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저점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관리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주가 저점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거래대금 실리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강한 상한가 나온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4일에 시가 매수 이야기 드리고 22,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 분석에 대한 부분 모두 끝내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3월 4일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확인이 되실 텐데 3월 4일 장 전에 제가 100% 무료로 232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SP소프트에 대해서 시가 매수로 진행한다고 장전부터 이야기를 드렸고요. 목표가 22,000원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상한가 나온 이후에 갭 상승할 시기에 급하게 따라붙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22,000원까지 수익만 챙기고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이 재료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세력들의 이탈 역시 나오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저점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노리고 25,000원을 뚫고 올라가 줄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SP소프트 2분기까지 예상 실적과 함께 5월까지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제가 관계자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4월 달에 공시가 될 내용과 이 공시 내용 터지게 되면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이런 재료를 기반으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별 각기 추정치를 모두 취합해서 평균 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차트에서도 확인을 하고 세력들에 대한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을 모두 취합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 SP소프트 앞으로 충분히 반등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SP소프트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 다 담아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SP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 보시게 된다면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핵심 매매 전략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단가 높으신 분들 어디서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보고서 내용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이 대시세 종목, 스윙 종목,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이번에 매수 준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올해 세력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최대 물량.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자회사가 올해 IPO 2조 대 어마어마한 금액의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재료가 너무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 현금 확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매출액 자체도 작년 대비 200% 넘게 성장을 한 기업,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스윙 관점으로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는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의 스윙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페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